아, 왜 내가 흔들었어? 쥐가 흔들린 거지? 아이고 미쳤네. 그지 안 되지. 전 여친이 아니라 남자를 어, 남자를, 남자를 독촉. 로망스. 물론 작년에 출제됐던 거라 올해 다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최근의 출제 경향을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신경 써서 같이 풀어보자. 1번 냉소적인 어조로 인물에 선생님, 대한 적대.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디? 여기. 어 그래 그래 저런 장난 많이 했지. 팀하고 속 보는 거야? 거울이었어? 어. 진짜 화제의 태도. 저러면 뭐가 보여? 아바데 맞지 않았어. 동년배가 아닌 것 같은데. 둘 다 그만둬. 나가. 수업 끝날 때까지 복도에 서 있어. 마지막으로 하는 선생님 명령이야. 끝내.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선생님 회초리 드는 수밖에 없어. 회초리. 아 이제 이 명장면이 나오네. 그거구나. 수업 좀 올렸어. 선생님 이거 발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 발이 발이 안 떨어지는데 회초리를 들든 몽둥이를 들든 마음대로 해요. 잘생겼다. 난 잘생겼어. 혼자 두고 못 가겠어요. 제자가 남자로 보여? 나 같으면 남자로 보일 것 같은데. 사귀면 철컹철컹 아니야? 철컹철컹?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사귀면 되지 그러면. 사실은 제가 선생님 일을 하고 있는데 제자 좋아하면 일단 잘리기 때문에 좋아하면 안 되죠. 근데 아, 저거는 김한혜 씨가 잘못했어. 그래 그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저렇게 따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였어. 애가 저 선생님도 예쁘잖아. 그럼 어떻게 마음이 안 흔들려. 단둘이 있으면 안 돼. 모르는 척 해줘야죠. 난... 좋아하는 걸 알고 있지만 되게 모르는 척. 그리고 선생님과 그 학생의 선을 이렇게 더 엄격하게 이렇게 선을 딱 긋는 거죠. 그래서 안 돼. 안 하겠다. 어, 안 돼. 뭘 안 해. 그럼 제자랑 연애할 겁니까? 너 왜 부끄럽지? 한적 있구나. 옛날에 진짜 그 선생님도 나 울면서 때렸어. 넌 학생이구나. 선생님이란 말이야. 지금 봐도 명장면이다. 아, 나 이 대답. 넌 선생님이구나. 어, 나 뭔지 알아. 어. 저 선생님도 좀 설레였나 흔들렸나 보다. 그러겠지. 엄청 많이 때려. 이제 좋아하는 선생님 앞이니까 참는 거지.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야. 이래서 남자랑 여자가 다른 거야. 여자 생각은 저걸 맞으면서 나는 남자니까 참아야 돼 이게 아니고 저 친구도 나도 아는데 나도 아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이 왜 이런 것일까 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다른 거야. 어쩔 수 없는 나의 뭐 아는 척 하지 마. 때리는 사람은 사귀면 안 돼. 맞아. 좀 참지 그랬어. 밀가루 반죽하던 손으로 동료 요리사의 가슴이고 엉덩이고 주물러도 된다는 법. 내 주방에는 없다. 애인의 가슴은 저 문 밖에 나가 주물러라. 뒤에 있는 수컷까지 당연히 해고다. 다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 죄가 되는 거예요? 뭐지? 넌 누구야? 같은 타이밍에 서는 거지. 친동생입니다. 너도 내 주방에서 사랑 따위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일찌감치 너도 뭐... 그래요! 오, 깜짝이야. 이런 비인간적인 주방에서 일 안 합니다. 못해요 저도! 아니라 주방에서는... 브라보! 아주 보기 좋다. 그럼 너도 가느라. 오케이? 다음. 아, 공효준 씨 진짜 안 늙는다. 맞아. 이제 마흔이시라고 하시던데. 칼과 불과 기름이 있는 주방에서 제일 위험한 거. 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기름이다! 나는 네가 무섭다. 펄펄 끓는 기름 솥에 무더기로 얼음을 투척하면서 자살 폭탄 틀어 한 소감이 어떠시나? 어? 이성윤 씨의 저 목소리가 저런 대사를 안 어색하게 주방에서 하면... 얼음 갖고 또라이 짓했으니 당연히 너도 해고다. 해고됐어. 내 주방에 여자는 없다.
처음부터 여자들을 몽땅 자를 생각이었지. 여자 유리사들은 무조건 자를 작정이었지, 당신. 남자 만나러 나온 여자 얼굴이 참. 너 남자랑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 아까 보는 눈빛이랑 다르지? 그 촉촉하네. 촉촉해졌어. 하자, 나랑. 오. 지가 해보고 있는 거 짜증나. 어, 너무 좋지 않아? 그러면 어? 네가 돈 벌어라. 그럼 나는 연애만 하겠다. 직장 상사하면 그 나보다는 돈 많이 벌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해고를 할 때가 어떤 뉘앙스인가가 중요해. 갑질로 해고를 했느냐, 아니면 내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나를 해고를 했느냐. 공적으로는 딱 선을 나누지만 사적으로는 나를 좋아하니까 매력 있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안에서 공과사 딱 지키고, 안에서는 차가운데 밖에서 딱 달달하게 해주는 거. 나는 티내는 거 좋아. 나는 사람들 앞에서 약간 내 남자친구가 이렇다 과시하는 거 좋아하는 거 말이야. 그러다가 헤어지면은 사귀시겠습니까? 나 안 사겨. 미쳤어. 어떻게 사겨? 아 진짜? 어. 사귀세요? 아니 뭐 잘 얘기를 일단 나눠봐야겠지. 저는 안 만날 것 같습니다. 왜 안 만나고 날 것 같냐면 스크래치 나니까. 10억. 우선은 좀 뭐 만나 보면서 이렇게 그 어떤 마음들을 체크하고. 저는 안 만날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최고야. 여보세요? 어, 저 말투. 저예요, 유이진. 우리 여원. 죄송해요, 또 보자고 해서. 괜찮아요. 어차피 백수인데요, 뭐. 시니컬한 말투가 너무 좋아. 긴 말 안 할게요. 진원이 더 이상 흔들지 마세요. 아실 거예요, 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사귀지 말라고요? 하는 그냥 거야? 놔두세요. 거. 너무 힘들어해요. 전 여친이? 아, 왜 내가 흔들었어? 쥐가 흔들린 거. 아이고. 미쳤네. 굳이 안 되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그럴 시간에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지. 왜 남이 사귀었는데 거기서 흔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전 여친이 아니라 남자를 남자를 족쳐. 저는 좀 성질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그치. 하면은. 그렇지. 질투가 또 많아가지고 나한테 이제 또 연락하겠지. 야, 걔가 왜 이렇게 질척대는 거야? 너가 이제 또 부산 사투리 나오면서 이제 시작하겠지. 그 주둥이를 그냥 콱. 자기가 나랑 썸을 타고 있는데 전 여친이랑 나랑 둘이 막 싸워. 지금 자기를 편들어야 되는 게 맞고, 그지? 아, 지금 현재. 아니 눈치 보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봐. 현재 여친을 편드는 게 맞습니까? 아 당연하지. 답 정해진 겁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자기가 애초에 관계를 확실하게 그래. 했으면 안 저랬을 거잖아. 맞아. 드라마에서만 정말 멋진 것 같은 현실에서는 조금 비현실적이고 아닌 것 같은 거. 그림 같은 집에서 함께 아침부터 저녁을 보내는 그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이제 불화 일어난다. 알다가도 모르는 것. 복잡 미묘한 것. 복잡 미묘한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잡 미묘. 저는 사랑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 있는 친구. 아 섞였다. 어 똑똑해 똑똑해. 나도 친구?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치연이에게 그 헌신적인 부분들에서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어, 왜 이런 우절 돌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사랑은 헌신이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이 사람을 더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저는 지금으로서 20대 27살인 이규학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헌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